꽃길하면 누구나 길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주전자 덕분에 속이랑 귓불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원래 귀는 모두 다르다. 그러자 후후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들 까르르 까르르 소리내어 웃어댔죠. 배꼽이 빠지도록 1차로 첫 번째 친구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친구입니다. 자, 과연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맞춰봤어요. 두 개를 빼야 돼요. 다리만 8개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친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친구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예요. 과연 이 친구는 누구일까? 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큰일 친구.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어지러울 다리는 몇 개일까요? 포유류일까요? 자, 우리 친구가 친구네. 포유류일까요? 네, 그렇죠. 포유류의 3위로 숨으셔요. 그 다음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상어의 어짜가 항문으로 물고기 어짜예요. 자, 그렇죠. 벌벌의 친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